국립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랑 한국독립영화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한일 독립영화의 결선에는 명실상부한 독립영화 축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경쟁 독립영화제입니다. 올해 서울독립영화제가 48회를 맞습니다. 저희 올해 슬로건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기록.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사랑의 기호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고 만장일치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슬로건 이런 아름다운 슬로건을 할 수 있는 시대고 또 지금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메시지가 되고 위안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도 1574편 역대 최다 편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작품 중에 여성 창작자로서 참여한 비율이 50% 가깝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46.8%입니다. 이제 과거 저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30%대를 기록을 했는데 절반에 그 해당하는 창작 인구가 영화를 만들고 있고 또 서울독립영화제를 통해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째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아주 화려한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80년에 장길수 감독님이 독일문화원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환상의 벽이라는 7분짜리 정말 엄청난 영화가 소개가 될 예정이고요. 유아 감독님이나 김성수 감독님, 육상호 감독님의 초기 단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섹션이니까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독립영화의 뚜렷한 경향들, 그 특징들이기도 하죠. 특히 그 어떤 개인의 어떤 내면의 이야기를 그런 것들을 사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들은 여전히 강세 있고 하나둘의 탄소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떤 대중적인 서상 그리고 대중적인 화법을 가진 영화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으면서 어떤 한국 국민영화의 영역 그리고 영역의 확장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이제 올해 출품된 영화들을 보면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어떤 지역의 어떤 창작자들이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대만 영화 특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만 뉴웨이브가 남겼던 그런 영향들 그리고 그 영향들로부터 좀 단절되어 있는 감독들이 이후에 대만 영화계를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조금 주목하고자 의도를 가졌고요. 이번 장편 심사에는 총 151편이 참여를 했고 4명의 예심 심사위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색깔 있는 장편들이 너무 많았고요. 실험적이었고 그리고 매력 있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특히 다양한 캐릭터의 여성 주인공인 작품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영화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저는 서울독립영화제를 고등학생 때부터 영화를 보러 왔었어요. 그래서 벌써 1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도 영화제를 한다는 게 좀 신기하고 당연한 거지만 굉장히 신기하고 제가 이렇게 심사까지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평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출품되었고 1423편 중에 강제부문에 뽑힌 작품이 28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이야기의 본질에 좀 몰입한 영화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서 그 점을 중점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네, 또 많은 배우분들이 참가를 해주셨고 올해도 1933명 정도 되는 배우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1차 심사에서 24명의 배우들을 선발하고 12월 초에 알라보 아트센터 아트홀이라는 곳에서 5명의 심사위원분들을 모시고 1분 동안의 연기를 펼치고 거기서 7명의 배우를 선발해서 시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저희가 보내는 첫 번째 기호입니다. 저희가 올해 선택한 작품은 호우바람입니다. 김태희 감독님의 세계민중사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입니다. 앞으로 이제 세계민중사 시리즈는 19작으로 계속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작품이면서도 김태희 감독님의 제작사의 가족들이 서로 만들어내는 케미, 전형적인 386세대와 MZ세대들이 어떻게 독립 다큐멘터리를 함께 만들고 있는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막식에서 개막장 말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아카이브 섹션 중에 1980년 장기수감 형님이 만드신 그 7분짜리 실험영화거든요. 무려 시나리오 작가로 정성일 선생님이 참여하셨었습니다. 아주 깜짝 이벤트를 갖고 있는데, 그 작품에 시네 라이브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 분이 음악을 작곡하고 있고, 개막식에서 영화와 함께 공연이 진행되는 퍼포먼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